네, 안녕하세요. 좋아하면 울리는 애에서 김조조 역할을 맡은 김소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드디어 첫 촬영을 들어가서 너무 벅차고요. 되게 긴장될 줄 알았는데 촬영 전에 배우들끼리 되게 많이 모여서 리딩도 많이 하고 되게 친해진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하니까 떨리는 감정보다는 되게 편안했고 좀 더 현장에 잘 어우러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, 되게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좋아하면 울리는 애에서 선우 역을 맡은 송강입니다. 처음에 올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. 막상 와보니까 감독님, 카메라 감독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많이 긴장 안 하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팔 뻗어봐 너. 그러고 놀라워. 안녕하세요. 조알람에서 혜영 역을 맡은 정가람입니다. 솔직히 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같이 찍는 이제 배우랑도 이제 좀 많이 맞춰봤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감독님이나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이 너무 좋게 좀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. 완전 대본도 엄청 자주 보고 다시 웹툰도 정말 정주행 많이 하고 정말 혜영이의 모든 면까지 다 표현해 보고 싶어가지고 세세하게 혜영이의 감정들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. 은현이가 마감까지 한 거네. 근데 저 끝나고 바로 가게 지금 손님 많은 거 안 보여. 사장님. 오늘 마감 제가 할게요. 선우 캐릭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우가 약간 세게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평상시에 친구들을 만날 때 평소보다 훨씬 세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친구들도 상처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캐릭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게 말해봤습니다. 가고 나서 아닌다고? 네, 귀여워할 때. 아, 귀엽다. 많이 춥습니다 오늘. 입이 얼었어. 이겨내야죠. 다 할 수 있습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아까 저 선곡에서 대역 없이 혼자서 했는데 제가 너무 멋졌습니다. 스스로가. 태영이 형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이왕 떨어질 거 멋지게 떨어져야지.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거 없더라. 이선혁!
좀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과 동시에 약간 조조라는 캐릭터에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작과의 약간 싱크로율도 신경을 썼고 또 조조가 굉장히 많은 친구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캐릭터 분석에 대한 거는 항상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네,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어때 걸어야 돼요, 지금은? 그냥 굴려봐, 이렇게. 이러면 돼, 이렇게. 하나, 둘, 하나, 둘. 왜 이렇게? 오케이. 다시 뽀뽀 말자. 나 이거 가야 뽀뽀가. 주주야. 왜 이렇게 했어? 나 떨리네. 고마워, 선우야. 조주야! 네,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. 좋아하면 울리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아하면 울리는 화이팅! 넷플릭스 화이팅!